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한 데 맞춰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증권과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에 캐피탈콜과 환매조건부 채권,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자금시장에서 금리 변동성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내놓은 겁니다.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개최한 2차 비상경제회의 직후 정부 서울 청사에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의 58조 원 수준의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발표한 29조 원에 이날 29조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지난 19일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두 배인 2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대상은 회사채뿐만 아니라 우량기업 단기사채, 금융채 등입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보다 2배 수준으로 규모를 확대한 만큼 시장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보증권 시장에 총 6조 7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여파가 실물 경제 전반에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 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원활한 회사채 차입 발행을 위해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 사는 등 정책금융의 우선 매입을 통해 4조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회사채 778조가 발행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업 어음이나 단기사채 등 단기자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며 거래가 위축되는 만큼 단기자금 시장에 총 7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에 대해 5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이중 절반은 증권금융이 대출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이 RP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어려움 있는 부분이 있을 수